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폭발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들이닥친 일본의 상황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보이자 올림픽 중도 취소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금 나오고 있죠. 그러나 스가 총리는 단호하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도쿄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는 일본 도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 이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일 일본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쿄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177명, 3,000명 돌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 전 2,848명에 이어 도쿄도는 이틀 연속으로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일본 전역으로 보면 7,6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같은 증가 추세라면 올림픽이 끝날 때쯤이면 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각국 대표팀 선수 등 올림픽 관계자와 현지인의 접촉을 막는 등 코로나19 확산세 대응에 최선을 다해 도쿄올림픽을 안전한 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어 도쿄도에만 내려져 있는 긴급사태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8일 교도통신은 일본 수도권 3현이 중앙정부에 긴급사태를 요청하기 위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올림픽을 중간에 취소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8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전날 오후 도쿄올림픽을 중단할 가능성에 대해 인파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고 밝혔다는데요. 이렇게 도쿄올림픽을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날씨도 말썽입니다. 폭염으로 고생한 선수들의 이야기가 연이어 보도되더니 이번엔 태풍이 상륙한 거죠. 28일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미야기현 인근에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실제로 29일 사이타마현에서 열린 남자 골프 경기는 낙뢰 위험으로 중간에 멈춰졌고 조정과 서핑 등은 경기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무더위와 낙뢰를 넘나드는 날씨까지 무엇 하나 마음처럼 풀리는 게 없는 일본이 과연 올림픽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